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두 번을 웹에서 고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진 부분, 없어진 부분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GitHub에서 들어보면은 커밋가 총 세 번이 되죠. 첫 번째 커밋은 처음 만들 때 커밋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한번 수정했을 때 만들어지고, 또 두 번 수정했을 때 만들어지고 해서 커밋이 총 세 번이 진행이 됐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Git 데스크탑에 이렇게 히스토리로 또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히스토리가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도 표현되어 있고, 웹에서도 히스토리가 역시 커밋 형식으로, 그죠? 커밋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에서 내가 수정했던 것, GitHub 사이트에서 수정했던 내용을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이건 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웹과 Git 데스크탑,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하고는 서로 연결돼서 패치하거나 혹은 퍼블리시해서 서로 이제 동기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처음에 마이 사이트를 어디서 만들었죠? 그렇죠? 홈 디렉토리에다가 마이 사이트라고 빈 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파일은 어디서 만들었죠?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에서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VS 코드를 열어서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운 현상이 있나요? 보다시피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정했던 것과 두 번째 수정했던 것이 VS 코드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웹, 그러니까 GitHub입니다. 그죠? GitHub 사이트.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레지스토리를 수정할 수가 있죠. 레지스토리를 수정합니다. 수정하고 갱신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데스크탑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VS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토리를 수정하고 갱신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GitHub에 있는 사이트에서 수정했던 내용들이 VS 코드에도 반영이 되고, 그죠? VS 코드에서 수정한 내용이 GitHub 사이트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컴퓨터고 여기는 웹이에요. 그렇죠? 이 중간을 매개하는 것이 뭐냐니까,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GitHub, 글자 작네,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서로 작업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퍼블리시 퍼블리시 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GitHub으로 날아가고, 그죠? 그리고 패치가 있었죠? 패치하게 되면은 웹에서, 그러니까 GitHub죠, 그죠? GitHub에서 내 컴퓨터로 날라오는 거죠,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웹으로 올라가고, 웹에 올라간 것들이 또다시 내 컴퓨터로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작업하든지 웹에서만 작업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텐데 좀 번거롭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웹에서 작업함으로써 친구들과 공유할 수가 있는 거. 두 번째, 내 컴퓨터에서 작업함으로써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코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웹에서도, 웹 기반으로도 코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에서도 코딩 작업할 수가 있는데, VS 코드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은 웹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웹에서 동작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동작하지 완전하게 동작하지가 않아요. 내 컴퓨터에서는 코딩 작업이 편리하고 웹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결국 내 컴퓨터와 웹 사이를 오가게 되고 그렇게 오가는 것을 통로 역할하는 것이 얘의 역할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복습 삼아 이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패러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내 컴퓨터에서는 패러그래프를 복사하려면 이렇게 간단히 쉽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죠? 그죠? 근데 이 패러그래프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너무 쓸데없이 많이 했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것은 서드죠? third 패러그래프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니까 마이 데스크탑에서 지금 마이 데스크탑에 VS 코드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딱 하겠습니다. 그럼 또 수정이 됐죠? 그죠? 또 파일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GitHub 데스크탑 들어와서 보니까 얘가 알려줘요. 뭔가가 수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조금 넣네요. 볼까요? changes 해가지고 one change 파일, one changed 파일 해가지고 one changed 파일, 그래서 변화된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index.html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VS코드에서 작업한 것을 얘네들이 데스크탑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깃 데스크탑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깃허브 데스크탑에 쭉 다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패치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요것을 또 다시 웹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웹으로 올리게 되면 내가 데스크탑에서 만든 것이 다시 여기 GitHub에다 또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마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index.html 보면은 좀 이렇게 세컨드까지만 나와 있죠? 그죠? 아직까지 내가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것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이걸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